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한 분은 역시 임플란트 수요의 회복, 임플란트를 찾는 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데 힘을 주시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하나 다른 한 분은 이 중기적인 성장성을 기대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덴티움이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덴티움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덴티움이 어제도 뭐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이 덴티움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상승 추세 김민수 대표님이 한번 봐주실까요? 네, 덴티움입니다. 앵커님은 괜찮으시죠? 치과 괜찮으시죠? 네, 아직 뭐 임플란트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네, 그 정도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네, 일단 최근에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동안 좀 참다가 치과 가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코로나19와 좀 상관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성은 계속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제품의 매출이 88% 정도 됩니다. 오, 네. 거기다가 해외 성과에 대해서 좀 가시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국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점유율이 한 2위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러시아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쪽의 성장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어떤 해외 쪽에 계속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중동, 유럽, 그리고 동남아 이쪽의 매출액이 아직 코로나19 수준의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히려 이쪽이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지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저효과와 함께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간 쪽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조세를 발표를 했죠. 네. 이런 해외 쪽이 아직 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이만큼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매출이 한 20% 이상 늘어나서 2,8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절반 정도 작년에 절반 정도 늘어난 590억 정도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특히 임플란트 관련된 업체, 치과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세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네. 어떤 접근은 어떤 좀 길게 보는 시각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봐도 좋다라는 네.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현진 대표님은 덴티움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덴티움 같은 경우를 보면 먼저 임플란트의 수요 회복에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치과 치료 좀 임플란트 치료가 좀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쵸. 장기 치료를 대부분 다 밀어놓는 바람에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소폭 감소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감소했다가 올해는 밀어놨던 치료를 다 받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수요를 회복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4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154% 이상 이번 분기에 급증하면서 올해 전망을 좀 더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에만 치료를 한 게 아니라 하반기에 갈수록 이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는 가팔라지고 있어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임플란트 관련된 수요랑 치과 치료 분야, 뭐 의료기기 분야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덴티움이 어제도 많이 상승을 하고 최근에 추세가 좋은 상황인데 뭐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이 치료를 미뤄두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임플란트 치료, 치과 치료를 포함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재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중국 이외의 다른 해외 시장도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덴티움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